Hello. 안녕하세요. 아니, 유튜브랑 아프리카 라인은 오지도 않으면서 인스타에 들어오네? 앞으로 인스타 라이브 안 해야겠다. 화나는데? 갑자기? 짜증난다? 짜증난다고요. 아니, 아프리카라 유튜브 라이브 보지도 않으면서 인스타 킴이 이렇게 들어오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응? 뭐야? 집까지 나온다. 아니, 집 와서 빨래하러 가야 지금. 빨래방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스타 라이브 안 해. 아, 유튜브랑 아프리카 할때 오지도 않다가 뭐 인스타 라이브 켜니까 들어와. 진짜 짜증나네. 저희 집 오는 고양이요? 안 돼요, 안 보여줄 거야. 뭔가 자격하고 있어요, 제가. 제 영상이요? 아, 진짜 짜증난다. 아니, 아프리카랑 유튜브 간다고 공주도 하고 오픈카카오랑 열렸는데 오시다니면서 인스타캠에 이렇게 들어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뭐야? 빨래하기 너무 귀찮다. 큐트.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인스타 라이브 이제 안 해야겠어, 진짜. 멤버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 왜안될것 같아? 사람들이. 못됐어, 진짜. 못돼 먹었어. 무슨 포즈야? 미워. 그런 사람들. 일단 지금 빨래방에 도착했는데, 아, 멤버들도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못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지금 검정 빨래랑 이걸 나눠 돌려야 돼. 잠깐만요. 생각보다 빨래가 많지 않네. 빨래하는 거다 돈이야, 돈.
나 고양이 더 보고 싶네. 나가세요. 동전 먹고 있습니다. 저거 뭐야, 정전기 안 생기는 거 그거 하고 건조기 돌리고 두 개 그러면 엄청 많이 깨져요. 많이 돌렸는데 쓰면 집에서 말려야 되는데 잘 안 말라. I don't understand. 그렇죠. 제가 영어로 할 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2시 다 됐어요. 그럼 2시 반에 저거 끝납니다. 그럼 그동안 나 뭘 하느냐.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있지. 3시간 가까이 방송하고 안 피곤해요? 아, 뭐 사실 오늘 한 게 없어가지고 춤 연습 조금 하고 피아노 좀 연습하고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낮에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어제 느껴져서 맥주가 좀 땡기는구만. 2am 여름에는 하루 만에 말라요. 유일하게 여름이 춥는데 제가 옥상에 있는데 거기까지 그걸 들고 올라가는 게 너무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사와서 드세요. 그럴까? 아니, 지금 인증이 없어요. 잃어버린 지 한 두 달 넘어서 없습니다. 인증이. 피방도 좋아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님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아니, 아프리카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오지도 않다가 인스타 키니까 이렇게 족족 들어오는 것 봐. 알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랑 유튜브 오시는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큐트. 그냥 인스타 말고 유튜브랑 아프리카도 많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보통 자기 전에 라이브를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아쉬운 게 있듯이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사실 서운할 때가 있죠. 말을 잘 안 할 뿐이지. 근데 난 내 성격은 다 말하는 성격이지. 싫으면 어쩔 수 없고.
Are you interested in coming to Turkey? 난 터키도 가고 싶고 중국도 가고 싶고 뭐다 가고 싶어. 다 가고 싶다고요. 어떻게 할 건데? 맨날 뭐 어디 와달라, 태국 와달라, 일본 와달라, 중국 와달라 말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뭐 하다못해 숙소라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맨날 와달라 와달라 방송 킬 때마다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면은 조금 민감한 게 민감하다기보다는 보기 안 좋은 게뭐 You know BTS? You know 엑스 좋아하냐? 터키말 해달라. 중국말 해달라. 와달라. 솔직히 그거 한두 번 보면은 한두 번 아니야. 계속 킬 때마다 보면 신경질 나요. 저희 집은요, 무슨 말이죠? Come to Turkey. 저 봐봐. 또 올라오잖아. 저런 데니까 진짜 터키 갈 비행기 티켓값 주세요. 그러면 터키 갈게. 제발. 아니 그냥 무책임하게 저거를 반복한다 이제. 알아? 이제? 아 저걸 반복해. 봐봐. 이제. 또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반복을 해. 진짜. 100% 내 상담할게. 터키 말 해달라 이제 뭐. 터키도 와달라. 터키 사람들이다. 나는 계속해. 심지어 내가 이렇게 짜증내는 게 짜증내는 것도 아니지 솔직히. 저걸 DM으로 또 보내. 똑같이. 똑같이. Hello, 오빠. I'm from Syria. We love you. I wish I can understand what are you saying. 뭐저 정도야. 저희 집에도 오고 싶냐고. 없어. 내 갔다 오는 기간이 일주일이야. 그럼 우린 일주일 동안 버스킹도 못하고 방송도 못하고 공연 한 달에 한번 하는 공연 굿즈 준비나 뭐 공연 레파토리 준비인데도 차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대관 못 받아. 개인 레슨 못해.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가기 힘들죠. 약간 그런 거지 내가 말하는 게. 물론 지영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 팬들이 민성님 좋으니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죠, 웬만하면. 티파니야. 하이. 저랑 같이, 저희랑 이번에 유튜브 촬영한 분이에요. 반가워요, 안녕. Hello. DM 안 봅니다. DM 그냥 제가 한번 읽고 싶을 때마다 읽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못 읽겠어. 그걸 또한 개씩 읽으면, 뭐라고 해서 안녕 덴저러스 보이래 라이브 초대 느려가지고 연결이 영국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결 안 된다. 너무 나라가 멀어서 그런가 봐. 봐봐 봐봐 봐. Do you like 엑소 나왔지? 내가 말 맞지? 봐봐 저렇다니까 별로 없습니다 쌤.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엑소 알아요. 안다고.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라이브가 안 되나 봐. 봐봐 내가 100%라니까 100%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좋아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 왜 내 라이브 방송 들어와줘 엑소 홍보를 해 BTS 홍보를 하고 음악 방송 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엑소 노래만 계속 틀어달라고 한다? 오빠 저 알아요? 아니요 얼굴을 보면은 기억하는 게 대부분이라 하하하 한 번 더 시도 다시 초대 어 헬로 헬로 I don't wear any makeup sorry pretty 헬로 안녕 안녕 뭐예요 그냥 nothing Nothing? 네. 어,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갑자기. 270, 285명, 잠깐만. 와,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의 follower. 어, 지금 뭐? 저는 여기 Dangerous 빨래하러 왔어요, 빨래. 아. 한국에, 아, 외국에도 있구나. 빨래방이라고 있는데, 어. 거기서 빨래방에서 지금 빨래 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I know, right? 너무 웃겨. 웃겨. 지금 어디에요? 집. 집에요. 집. 네. 언제 또 놀러 와요? 10월. 10월? 10월? 야 같이 밥 먹어요. 네. 봉근이도. 봉근이도. 저희 그 새로 들어온 같이 유튜브 찍어요. 안녕. 노래 너무 잘해.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영상 봤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올 때 DM해요 DM. 알았어. 안녕. 안녕. 저분 진짜 유명하세요. 공인 마크 달고 있어. 공인 마크 인스타에. 저분 진짜 유명한 유튜버예요. 안녕. 반가워요. 뭐 생각도 못했네. 갑자기 이렇게 우르르 막 들어오시지. 좋아. 물 들어올 때 도전한다고. 어우. 내 아이디를 적어야겠군. 여기. 크크크크크크. 뭐가 왜 이러지?
잠깐 댓글이 너무 빨라서 댓글 고정이 안 돼. 빨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내가 티켓팅을 준다. 댓글 고정이 안 돼. 렉 걸렸어. 어. 기아. 와야. 아니 저분이 도와주셨어요 저희를. 그래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없는 시간 내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제가. 그거는 본인 댓글도 올려. 일러 이름이요. Guys. 일단 아 모르겠다. 많이 먹었습니까? 주문 배달 시켜줘서 먹었습니다. 어 지난번 이거 지난번에 내가 빨래방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 했던 것 같은데. You look like Jimin BTS. 내가 지민 닮았다고? Thank you. 지난번에도 빨래할 때 방송했어요. 이거 빨래 기다리는 게 여간 지루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루해. 비고에서 용 터졌을 때의 느낌.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지. 천둥 번개가 이렇게 막 치면서 드래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비고에 있는 모든 세븐 멋있죠. 그런 분들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 제가 감히. 고양이는 그 동네 고양인데 두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가. 근데 한 마리는 맨날 도망다니는 애고 한 마리는 그 막 이렇게 누워서 애교도 부리고 안 도망가. 고양이 먹이 말고 제 먹이부터 사주실래요? 싱 플리즈 나우
넥스트 다음에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드릴게요. 안 도망가서 신기했어요. 'Your face is beautiful. Thank you.' 오빠 먹이 뭐 필요해요? 말만 해. 저는 일단 산삼. How old are you? Secret. 아까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유튜브 들어와서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대박이에요. 케이팝을 커버를 하시는데, 막, 이제 아이돌 커트도 있지만, 뭐, 내가 본 게 180도. 노래 진짜 잘하죠. 발음이 완전, 그 외국인들이 커버하는 발음이 아니라, 한국 발음이야.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오, 근데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지금 보면.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어쩐지 아까 보니 발음이 그때. Hello. 팀에 또 이제 춤 굉장히 잘 추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도 확인하시고 저희 공연 한국 방문하시면 공연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 time is your place? 2 AM. Your face like 김동. 아니 꼬리 정상 뭐야 이거? 아, 제가 인상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제가 뭐 몸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미미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나이다 보니
예쁜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미소를 얻었습니다. 직템. 복실이 강아지 같아요. 저는 약간 개보다는 고양이 상황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심.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 그래서 오빠 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죠? 무슨 일 있어요? Can you speak Indonesian? Sorry. 아,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57에 35, 3,500원이네. 두 개로 분류하면 돈이 없어요. 그대로 분류하고 싶지만 내가 고민 때 이걸 어떤 거는 뭐 말이겠지. 하나 둘 형이 진짜 너무 비싸. 진짜 부자들만 해야 되나 봐. 이거 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몰라. 고온, 이쪽 반죽이. 오케이, 됐어. 됐으니까. 이거 놔두고. 시간 갔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라이브를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조금 아쉬운 점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건조기 돌리는 동안 PC방에 있다가 저거 다 되면 집에 들어와서 좀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